Welcome to my playground.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언제까지라도 같은 곳을 바라봐. 같이 들어 헤라의 보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네. 네. NCT 127에 다시 만나는 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찰 라디오 7화의 피날레이자 하이라이트 3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정규 앨범인 만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우리 127이 스티커처럼 꼭 붙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이어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뛰어 주셔야 돼요. 저희 사인 앨범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앨범 나오면 그때 드릴게요.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앉아.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얘들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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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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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우리 방송이야 지금. 자, 다 모였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부터 한번 해 볼까요? 아, 근데 어디 보고요? 저희는 카메라 보고 하면 됩니다. 아, 너만 나오는 거야? 이거 단독 아 개인 인스타라이브 너무 좋은 거야? 개인 방송이에요? 네, 이거 풀선 인스타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인사해 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어 활력인 N3. 안녕하세요, 이스트리치입니다. 자, 어떻게? Let's go. 아까 했지만 또 한번 자기 소개를 우리 마크 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어요. 아, 노영이부터 해. 아, 뭐야, 뭐야. 너부터 해. 아, 이렇게 개인 이렇게 갈게. 아, 답답해. 뭐야? Oh wait, yo, this is my first time. 그 revealing my hair color. 아 wow. 맞네. 와 이렇게 또 뜻밖으로 네 이렇게 또 해찬 라디오의 개인 방송을 우리를 또 초대해줘서. 아까 이벤트 화장실에서 연습하는 거 다 들었어. 아 이거였구나. 뜻밖으로 나.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해찬 라디오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예. Yeah. 네 여러분 해찬 라디오 출연하게 된. 정우입니다. 네. 네. 오늘 의상 컨셉이 아주 화이트로 안 물어봤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요. 잔인 좀 기대하자. 잔인은 좀 기대된다. 오늘 텐션이 좀 남다르다 우리. 잔이 오늘 머리 왜 그래? 살려주세요. 잔이 오늘 머리가 좀 떴어. 저거 잔머리 좀 이렇게 해줘. 그랬나래 그랬나래. 왜 오른쪽 오른쪽. 살려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살려주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얼짱각도 얼짱각도 최악 누구야? 얼짱각도 얼짱각도 태용이요. 아 태용이요. 네, 도영입니다. 오늘 해찬라디오 아 뭐야? 해찬라디오 3부고요. 갑자기 왜 파핑해? 해찬라디오 3부고요. 저희 1, 2부 재밌게 찍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재밌게 봐주세요. 웃기지 마 임마. 웃기지 마 임마. 네 37.8MHz 네 아무튼 해찬 라디오의 3부에 출연하게 됐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Welcome, 사랑! 와 고음.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37.5MHz의 해찬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오늘 이제 저의 라디오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편성돼서 나왔는데 이 팀의 막내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다입니다. 지현이한테 바꿀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디예요. 해찬 라디오에 놀러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방송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해찬 라디오 번창하세요. 뭐야? 네. 네, 좀 신기하게도 저희 아홉 명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저희 아홉 명이 다 같이 해찬 라디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아니야, 있었어. 처음? 아니, 아니었어요. 아니. 저번에 백야 불렀었잖아. 그때 다 같이 아니었어요. 아, 나 없었어. 아, 네.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정우 씨 멘트 하세요. 네. 어, 네. 어,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어허. 그렇죠. 어. 저기가 아 정말 중독성 있어요. 네. 뭐가요? 여기 뭐가요? 정말 여기. 네. 지금쯤 우리 뭔가 있어요. 아 지금쯤 우리 시즈니 분들도 컴백을 앞두고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지난 주에 저와 도영이 형이 깜짝 공개했던 스티커의 포인트 안무를 살짝 보여드릴까요? 어, 아 근데 들리려나? 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할 수 아, 있지 않을까? 네,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다 잡을 수 아, 있어? 내가 잡을게. 아, 아 마크가? 나는 춤을 안 추는 걸로. 6, 7, 8, 9. 내 옆에는 꼭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sticker, sticker. 오!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Like a sticker, sticker, sticker. 오케이 근데 깜짝 공개 후에 음원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정우 씨 멘트 하세요. 네, 정말 중독성 넘치는 안무라 마음에 너무 들잖아요, 저희가. 어느 그렇죠. 파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정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태영이 형의 기지개 안무가 아. 인상 깊지 않을까. 어, 기지개 어. 안마. 그 정우 버전도 생겼잖아요 이제. 그리고 제 버전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어 잔이 형의 팝팝 슈거가 아닌가. 팝팝 슈거. 팍팍 설탕 이 부분이요. 팝팝 네. 슈거. 아.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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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soon. 이거 어떻게 끄지? X. X. Exit. 저장해요. 내 마음속에. 저장. 자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NCT127이 스티커라는 정규 3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은 만큼 저희 127의 색이 정말 잘 묻어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같은 현장이었어도 또 다들 다르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먼저 빠질 수 없는 우리 녹음 비하인드부터 얘기해볼까요? 아 좋아요. 네. 어때 도영이 형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제일 타이틀곡, 중요한 타이틀곡의 녹음 비하인드를 뭔가 얘기해보자면 사실 저희 127이 유영지사님의 곡으로 디렉을 전 멤버가 유영지사님에게 어, 받은 게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유영진 이사님의 녹음실에 들어갈 때마다 약간 그 기운이 압도되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뭔가 그런 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녹음하면서 뭔가 발음도 되게 독특하게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어, 되게 디렉을 했었는데 그래서 노래가 좀 재밌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슈가도 슈가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도 어, 좀 비슷하네요. 저도 정신도 못 차 아 못 차리는 go 네,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은 네. 되게 많아요 유이사님 스타일. 나는 네. 유이사님이 그 스티커 녹음할 때 그 저희 이제 딱 녹음했을 때 장비를 새로 사셨다고 그 장비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장비를 막 소개해 주셨는데 뭔가 저는 그 모습이 원래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유이사님이. 근데 뭔가 그날 이후로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었어요. 좋아 좋아. 확실히 진짜 녹음실이 되게 좋더라고. 아, 맞아요. 유이사님 맞아요. 유이사님 녹음실의 그 기계들은 맞아. 그 대한민국 일단 넘버원이고 진짜 좋아. 일단 한국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장비들로만 맞아요. 채워졌다고 해요. 네 어떻게 또 에피소드 있을까요? 뭐 어려웠다 뭐 쉬웠다 더 공들였다 뭐 그런 부분. 어 저는 녹음했을 때 오히려 긴장을 하고 갔는데 유영진 이사님이 디렉 봐주시는 그 진행이 오히려 되게 가볍게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난 오히려 유영진 이사님이 이렇게 되게
쿨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뭐 어떻게 좀 뭐 이제 이번 앨범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 곡, 최애곡이나 뭐 그런 또 얘기도 해주세요. 아, 앨범의 최애곡. 네. 나는 다시 만난 날. 어? 어? 오, 바뀌었네. 바뀌었네요. 나 원래 뭐였죠? 브링던 의자였는데. 아 그래요? 아 뭔가 아 이게 계속 다시 만난 날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계속 들어서 그런지 에이 제일 이 앨범 중에서 또 공감 가는 곡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뭐 멋있는 곡도 있고 뭐 퍼포먼스가 들어가는 곡들도 있긴 한데 다시 만난 날만큼은 정말 콘서트 앵콜 무대로 꼭 하고 싶은 그런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이번에 앨범들이 되게 다양한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더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또 되게 한 앨범에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다양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 따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 하고 싶은 말이었지. 고마워. 그러면 저는 다시 만난 날 저도 좋아하는데 그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 뽑자면은 같은 시선? 같은 시선. 왜냐면은 포커스. 사실 저희 3집 앨범이 되게 2집 앨범의 구성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뭔가 되게 비슷한 장르, 뭐 예를 들면 백야랑 매직 카펫 라이드랑 되게 비슷하고 그치. 같은 시선이랑 데이드림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드림 분위기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같은 시선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스티커가 1번 트랙으로 들어왔어요. 아 타이틀곡이 1번 트랙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진짜 앨범 전체가 진짜 우리 목소리로만 채운 느낌? 멋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이제 곡들이 되게 많아졌잖아. 이제 저번 앨범도 그렇고 그래서 그쵸. 빨리 콘서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자 NCT 127 채널 콘텐츠도 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낮에는 또 NCIT 대학생 밤에는 해커가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새롭게 도전해본 컨셉이었는데 또 팬분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몰입해서 연기도 해보고 대학생 컨셉으로는 또 시트콤이라는 것도 처음 찍어봤는데 좀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꽁트 찍을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어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렇죠. 뭐 해찬 씨와 태일 씨와 저랑 같이 찍었었잖아요. 네. 그쵸. 그때 완전 텐션 자체가 저희가 완전 한껏 끌어올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잖아요. 그때 네. 그때 보노보노 PPT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랬다고요? 네.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뭐지 해커랑 그 뭐지 대학생? 네. 그게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우리 컴백이 오랜만에 네. 컴백 그 티저 그게 그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반응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영상 중에 제일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뭔가 오랜만에 나오는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근데 뭐 종우의 복근이 한몫했죠. 캐리였죠. 캐리였죠. 종우가 피비 맞아. 제가 소금쟁이 밸런스라서 소금쟁이처럼 잘 해보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끼리 또 1박 2일로 놀러가서 스틱투게더도 촬영했는데 사실 또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도 이렇게 또 놀러가서 막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다양한 걸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 되게 특별히 좀 기억나는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준비해주신 게임 하고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저는 진짜 저희끼리 놀았던 게 좀 기억이 나요. 배드민턴?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아 배구했네. 배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막 그리고 노래방 기계 있어가지고 노래방에 막 탁구 치고 맞아 진짜 많이 순전히 진짜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놀이들을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네.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확실히 맞아요. 탁구는 제가 랭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저러네요? 목소리 톤이 되게 나긋나긋하시네요. 나는 오히려 태호이랑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였나 그게? 인스타 라이브? 뭐라고 해야 되지? 무물 해봤는데 우리 둘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낯설다가 중간에서 그 재미를 알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귀여워. 저는 태용이 형이 구워준 껍데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턱이 좀 튼튼해졌어요. 네. 좀 커진 것 같다. 네, 좀 커졌어요 턱이. 커졌다. 한번 저도 구워 주다가 이제 채연이가 한 입 딱 싸주길래 저는 뭐 이거 뭐지? 아 이렇게 딱딱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준 거야. 태영이도 알아야 된다고. 아 근데
그만큼 열심히 씹었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보통 이제 고기를 껍데기를 구울 때는 이제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이제 태웅 형이 삼겹살을 구우면서 기름을 끌어 모은 거예요 한 건. 거기에 약간 진짜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아 그거를 네. 유튜버에서 한번 봤거든. 네. 근데 그렇게 구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식감 맛은 있었어. 근데 진짜 더 맛있었는데. 오래 씹었을 뿐이지만 맛은 있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네. 두 번째 구운 게 딱이었어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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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살짝, 그래서 딱 딱딱한 걸 알고 아 이렇게 구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딱 그렇게 해줬지. 나 그게 그날의 메인은 이제 각자 한 명씩 춤을 추게 했잖아요. 그때 아, 유타 형이 춤추게. 아 너는 그거 클립 나왔나 나오면은 진짜 나왔어. 계속 폴폴. 약간 진짜 반했어 솔직히. 아, 봐야겠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봐야겠어. 아니 그거 나는 오히려 젠가 더 재밌었어. 오, 나 진짜 재현이가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 맞네. 처음에 진짜 아, 뭐 여기서 젠가야 막 이랬는데 거기까지 올린다고 아니, 약간 이런 아 그게 젠가 진짜 뭐 걸려 있지 않았나? 그게 설거지. 아 와 진짜 우리 목숨 네. 걸고 했어. 정우 형이 걸리지 않았나? 정우 형 걸렸어. 아마 제가 걸렸었죠? 맞아, 네. 네. 그랬던 거 같아. 그거 정우 형 걸리고 뭐야? 오늘 캐릭터가 좀 다르네요. 오늘 캐릭터 뭐야? 매일매일 달라. 교수님이야? 자아가 지금 여러 개라서. 아,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또 스티키 서울시티 스티커 컨셉으로 자켓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도 또 컨셉 장인 NCT127만의 매력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또 자켓 촬영은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나 솔직히 운동이... 이거 되게 더웠잖아. 안 더웠어요? 뭐야? 더웠지. 주차장에도 진짜 막 아~ 진짜 덥고 아~ 막 그랬었는데 스티키했지. 오히려 저는 이번 컨셉 중에서 약간 제일 잘 나온 컨셉과 배경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진짜 역시 우리가 서울 기반으로 된 팀인가 봐요. 서울시티 버전이? 네. 서울에서 찍었던 그 어떤 촬영 중에서 가장 예쁘게 아, 나왔던 맞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 우리가 막 예전에 그거 뭐라 그러지? 시즌 그리팅으로도 막 서울 배경으로 맞아요, 찍고 맞아요. 했었었는데 뭐 서울 그 어떤 곡들이 다 이쁘긴 하지만 서울의 야경을 이렇게 찍었던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도 막 아 밖에서 찍겠다 뭐 야경 있는 데서 찍겠다 네. 예쁘겠다 이 생각하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찍었어요. 아니 근데 잔이 형은 근데 이번에 또 그 마리가 좀 아, 잔이 너무 약간 난리잖아. 난리 났었어. 형은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안에 있어도 그게 나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감자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아 감자를 먹으면 복근이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고요? 아니 감자가 그 몸을 말리거든요. 아, 아 드라이하게 물 안 먹고? 오, 아, 그 이유였구나.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카우보이로 변신한 또 스티커 뮤직비디오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비하인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게 여러분 좀 많이 기억에 남으신 게 있나요? 저 약간 소름 돋았던 게 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이제 해커들 사이에서는 카우보이라고 한대요. 어. 오, 진짜로? 네. 우와.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말이면은 우리가 좀 이게 점점 삼박자가 맞아간다 약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절대 회사에선 노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팬분들은 절대 노릴 수 팬분들은 없죠. 이 회사가 이렇게 때문에 이걸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 팬분이 그걸 찾아줌으로써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와, 진짜 아, 그럼 우리가 진짜 또 이번에 또 나오는 게 그냥 카우보이가 아니라 약간 퓨처니즘 카우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더 나는 오히려 되게 기대돼 이번 뮤직비디오를.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마크 형이 이게 총을 딱 집어넣으면서 뒤에서 또 한 번 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무한저가 일본어 버전의 방구에 이은 또 새로운 방구. 미소습. 이번에 그래도 핑크 방구여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그 핑크 방구가 너무 세서 저희 신발까지 묻었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도. 그거.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게 진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앞에 있는 크루는 다 빠지고 이제 왜냐면 튀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나올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요. 근데 생각보다 좀 안 놀랬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게 약간 인생 같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영상을 봤었었는데 네. 그 영상은 진짜 여기 몸에까지 다 묻을 줄 알았는데 소리는 되게 컸는데 막상 신발만 딱 진짜 딱 신발까지. 근데 영상에는 온몸에 그쵸 맞아 다 할 것처럼 나오긴 했어. 근데 맞아. 진짜 기대 그 장면도 기대돼. 모니터. 근데 진짜 그 우리 막 영웅도 찍어주신 감독님이어가지고 약간 우리를 진짜 잘 살리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영웅은 마지막에 비가 내렸고 이번에는 마지막에 모래 폭풍이 나오고. That's my favorite part. 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127 하면 또 네오하고 파워풀하고 유니크한 안무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후보가 있었어요.
어떤 후보가 있었어요? 안무의 후보가 몇 개가 있었었는데 와, 아, 근데 맞아. 나는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 어떤 네. 후보가 있었죠? 아 원래는 1안 2안이 있었는데 원래 그 처음에 보여줬던 시안이 2안이었고 뭔가 저희가 연습했던 건 1, 연습을 아 2안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1안으로 다 맞춰놨잖아요 사실 다 네, 맞춰놨는데 그렇죠. 아 좀 아쉬운 것 같다 그래서 2안으로 싹 다 바꿔서 연습을 다시 해가지고 했던 게 뭔가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지 않나 그렇죠. 근데 뭐 일상이죠 뭐. 그래서 그렇죠. 계속 수정하고 이번 스티커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뀐 게 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나는 네, 바뀐 걸 해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더 잘 맞는 게 일단 저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뭔가 그걸로 딱 바꾸니까 확실히 그때부터 되게 잘 맞기 맞아요, 시작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안무가 난 제일 좋은 안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잘 바꿨어요. 좋아요. 역시. 네. 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시작했겠죠 이미 이게 나왔을 때쯤 네, 활동을 시작했으니 또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우리 시즈니 분들께서 많이 응원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네 저희 스티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또 더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벌써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오랜만에 모셨는데 3부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와 빠르다. 네. 4부도 있나요? 아니요 4분 없습니다. 와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그 두 개의 선물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개의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헤라 거가 헤디께 될 것 같습니다. 헤라 컬렉스인가요? 네. 아 헤라 샴푸 헤라 클리스? 근데 이거 아까 사비로 샀다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비니까 이제 제가 가져가야죠. 아, 사비 추고 가져가세요 사비 추고 네 근데 뭐 선물 하나 더 걸고 뭐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네. 1등을 어떻게 네. 뽑아 그러면 오케이 그럼 제로 게임 오케이 제로로 오케이. 가 그러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제로 게임 한 명 바로 오케이 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 오케이 그럼 아홉 개로 할까 아홉 개로 자 누구부터 할까요 마크씨부터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네 그래 마트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갈게요 아 그럼 저부터 할게요 메인 DJ 저부터 아 좋아요 좋아요 이로 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다섯 스탑 아 세 개 아니요 아 네 개 오 다행이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어 하나 형 왜 네. 하나 둘 셋 하고 자기 네. 이렇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됐다 아니 아, 아니 두 개 아 세 개 아, 아니 이거 하나 둘 셋 셋 아 두 개 아깝다 자 재현이 하겠다 진짜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둘 아 야 세 개 마크다 하나 둘 셋 넷 예스 노 아 됐다 됐다 어? 아, 마크 씨 아까 선물 가져가는데 그럼 네. 또 아. 가져가세요 아 아까 뭐였어 마크 샤인머스켓 나 진짜 뭐야 아니면 솔직히 아 뽑아 너가 뽑아 있었잖아. 뽑아 샤인머스켓이 뭐야 뽑아 아니 머스? 형이 주고 싶은 맞아. 사람 한 명 정해 뽑아. 마크 열어줘 봐봐 어 헤라가 대집이었으면 좋겠다 해찬 라디오 와아 와, 아까 내 예상이 정확했네 맞지? 와 나 오늘 봐 저거는 저거는 샤키랑 또 현금 돈다발인데 아무도 못 걸랐다는 거 열어봐주세요 네? 아 네 저대로 반납해야 돼요 자 우리 마크씨부터 우리 엔딩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너무 헤라에 나와서 선물을 두 개나 받게 돼서 너무나 앞으로 또 자주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NCT 127 스티커 여러분들 It's coming out 많이 Oh, it's already out yeah.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Yes 아, 네 오늘 이렇게 해찬 선배님 라디오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정말 영광이고 선배님께 이따가 사인 CD를 증정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해찬 선배님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정규 앨범 3집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해찬 라디오 나올 때마다 뭔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요 네. 정말 해찬 라디오 쭉 오래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앞으로 이제 또 NCT 127이 또 활동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NCT 127 화이팅 화이팅 네 진짜 오랜만에 오는 해찬 라디오여서 굉장히 재밌었고 또 오랜만에 또 저희가 컴백을 한 거니까 컨텐츠도 많이 찍어놨으니까 컴백을 재미있게 시즈니들이 즐겨주길 바랍니다 이야 대리 형 네 2부에 이어 3부까지 너무 잘 마무리했네요 아직
그 사이다 멘트를 더 사이다 같이 못하게 해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저도 굉장히 재밌는 2부와 3부를 헤라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혜찬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정말 정규 편성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일럿이어가지고 많은 시즌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찍어놨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맞습니다. 수준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 즐겨보도록 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 일단 그 옛날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진짜 이렇게 많이 했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일어나 일어나 내가 파이팅하면 파이팅 형 멋있다 사랑해 왜 이렇게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렛츠 가자로 가자 하나 둘 셋 렛츠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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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현이 있어 재현이 형 썬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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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디씨 진행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그 시즈니들 그 우리 NCT 127 스티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함께 우리 많이 준비한 것들 즐겨주시고 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즐겨주세요 끝곡으로 가장 핫한 신곡 NCT 127의 스티커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요즘 자주 외치는 좋은 구호가 있는데 이번 활동을 후회 없이 멋지게 해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태용이 형이 선창해 주는 게 뭔데?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해보자 해보자 하면은 다 같이 후회하지 말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갈게요 가자 얘들아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Let's go!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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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그래도 돼 뭔 내 그럼 너의 것이야 내 옆에 놓고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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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Like a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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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앞은 세상은 신경 꺼 너와 나의 역사만 써내려가 사랑한단 말 Know that I'm falling off. That's a shimmy. So good, chilling. We'll put this all together. I'm the stick for your love. Gonna go bowing down. You're in down on bottle. Dead up like baby. Diving. Yeah, yeah, yeah. Hit clean in the game. Yeah, yeah, yeah. Talk about my dream. Yeah, yeah, yeah. Number six. Get out of here.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N 소설에서 멋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들로 기억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집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의 하나입니다. 기능 면에서도 집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기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건 심적으로 큰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죠. 유난히 긴 하루에 지쳤을 때 집에 돌아와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의 긴장을 풀고 일부러 긴 여행을 떠나도 결국 그리워지는 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인 것처럼 해찬 라디오와 함께한 오늘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고향 집에 돌아온 듯 편안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37.5MHz 해찬 라디오의 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